자, 마지막으로 녹황색 채소라 군복이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 상추가 상추 입었네 이런 느낌이 됐어요. 자, 왠지 군복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상추 씨가 자신이 없는 2년 동안 팬들을 위해 선택한 노래는 어떤 곡인지 들어볼까요? 왜 이 노래를 선택을 했어요? 그냥 노래를 이제 계속 듣고 있었는데 네. 가사 그대로가 그래. 딱 제가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대로 내용 그대로더라고요. 조금 개사하게 했는데 네. 제가 잘 부른 노래가 아니라 가사가 가장 공감이 되는 노래로 제가 맞아요. 근데 누가 얼핏 보면 그 무슨 한류 스타인 줄 알겠어요. 그래 약간 아니 걱정될 정도 제가 보기에는 팬이 그렇게 많아요. 아, 솔직히 이거 네. 어떤 한 여성분을 위해서 고른 노래 아닌가요? 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. 약간 이 노래 부른다고 말씀하고 나오셨죠 오늘? 어. 네. 아 근데 느낌이 오는데요. 저는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맞아요. 정말 한 사람도 열렬히 저를 사랑해 주시는 팬은 수만 명처럼 보이는 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날 기다려달라. 그냥 시원하게 말씀하세요. 아. 얘기하고 가나요? 네. 팬분들한테 버티는 노래고요. 그분도 같이. 지금 한 분이 있죠? 한 분이 있군요. 여자친구 없어요. 여자친구 없는데 정말 마음이 있으시죠? 마음에 그분 마음에 근데 왜냐하면 또 남자들은 입대 전에 좋은 사람 나타나면 떠나라고 얘기하는 남자들 되게 많아요.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여자가 그렇죠. 힘들 수도 있어서 끝내놓고 가는 남자들도 꽤 있거든. 제가 군대 갈 때 딱 한 달 전에 마음에 서로 마음이 맞는 분이 생겼었는데 아, 한 달 전에? 어, 그래서 되게 아, 상황이 어떻게 되셨어요? 그래서 그 얘기가 저희 노래로 나왔어요. 아, 에이 대포코나 이번에 네, 예. 어디가 했던 거예요? 네. 나는 군인이라는 노래인데요. 그래요? 예, 예. 아유, 이거 궁금하다. 야, 이 영업직들. 네. 사실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깨 부상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았어요. 예. 원래는. 근데 치료해서 현역으로 입대를 하는 거예요. 사실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. 왜냐면 이 또 대한민국에서 군대 문제만큼 민감한 문제가 없잖아요. 그래서 네. 저도 사실 공익 판정을 받았을 때 아, 공익으로 가야겠구나 했는데 사람들이 상추를 딱 생각할 때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몸이 건강한 연예인 뭐 운동으로도 어필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에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. 근데 제가 또 아프다 그러고 만약에 공익을 가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좀 실망을 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. 그리고 너무 건강한 이미지인데 내 공의를 간다라는 것은 예, 저도 저도 솔직히 사람들한테 제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건강한 이미지거든요. 에너지적인. 자, 그래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